11번의 미션 델타 랩 언노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불타는 좀비가 어슬렁거리고 있고 레버넌트가 소환됩니다. 여기에 BFG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헬라이트가 소환돼요. 참고로 이쪽은 델타랩 섹터 3 구역입니다. 시설들이 다 망가져 있네요. 어이구 씨. 레버넌트 제거해 주시고. 이쪽에는 지옥형 좀비가 있어요. 이 좀비는 다른 좀비보단 체력이 높습니다. 샷건 한 방으로는 안 죽어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줍시다. 헤일라이트가 등장해요 여기에. 포카팅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됩니다. 이곳은 델타레벨 아니고 오리지널 4스테이지 UAC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PDA가 있었던 장소일거예요. 레버넌트를 처리하면 벌가가 나옵니다. 행정실로 가는 문은 잠겨있어요. 망가졌다라고 봐야겠죠? 이쪽에는 거미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있는데 저기까지 고생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레버넌트가 뒤에 소환되는데 무시하고 순간이동 타줍시다. 밑에 내려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델타랩 섹터 2B입니다 조금만 이동해주시면은 시작지점에서 헬라이트가 소환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맨 처음에 아크바일이 나왔던 장소가 있는데 여기선 아크바일이 안 나오고 헬라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PDA가 있습니다. 드셔주시고요. 딱히 갈 곳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줍시다. 이쪽은 어떤 박사가 인풀을 해부하고 있었던 연구실이었죠. 캐비닛도 똑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634. 별거 없었네요. 여기 한번 아티팩트 써주시고 들어갑시다. 헬라이트가 대기하고 있어요.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헬라이트를 처리하면 벌가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몬스터들이 실험하고 있었던 장소였는데 표본들이 다 탈출했어요. 대신 거미들이 많습니다. 티크들이 많아요. 아 뭐야. 다 잡아주고 이쪽으로 이동해줍시다. 여기에 헬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심지어 헬스 스테이션까지도요. 컴퓨터들이 아예 다 먹통입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고쳐졌네요. 여기가 캐비넷이 있었 666 캐비넷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안에 이거 열면 인프가 소환됐었거든요. 근데 저 구멍을 어떻게 고쳤더라. 이제 다 왔습니다. 이쪽 문으로 가서 레버넌트를 전부 쓰러뜨려야 돼. 일단은 이쪽 문으로 가서 순간이동을 타면 끝입니다. 데타레셉터4로 이동하였습니다. 잠시 후면은 당신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